호주에서의 마지막 날.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다. 어린 예준이도 호주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을 이젠 기억할 것이다. You look after your mum. Good. And dad. And dad. Yeah. And Austin, look after your mum. Good. 한 여자를 만났고 그래서 다시 떠나야만 하는 남자. 호주 신랑 로버트는 고향의 넉넉한 품을 안고 다시 떠난다. 저 먼 부산으로. 아, 호주의 멋진 자연을 보니까 마음도 탁 트이는 것 같고 저희도 같이 여행을 하고 온 느낌이에요. 예. 로버트 씨 가족들과 같이 호주의 고향에 다녀오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재미있었어요. 네. Yeah, yeah. I was really happy to visit Australia with my family and for my two sons to see their grandparents and some Sydney and the countryside and especially my mother-in-law, 장모님. Yeah, she was able to see a little part of Australia. And meet my mum and dad, yeah. Mm. So that made Haejong's dream, and I was happy too. Yeah.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다는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이제 좀 더 부지런해져서 좀 이제 집안일도 좀 더 많이 도와주고. 진짜로요? 그렇게 할 거고요. 아, 그래도 또 이제 셋째가 이제 곧 태어날 텐데 네. 아, 태어나면 더 분주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계속 얘기하거든요. 남편이 더 이제 게을르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저 진짜 재미있고 더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로버트 씨도 한 말씀. It will be difficult, 열심히. But 행복 가족 만들고 싶어요. 네. Yeah. 두 분 보니까 충분히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요. 네. 한번 화이팅 다짐해 볼까요? 네, 앞으로 열심히 사시겠다고? 네, 화이팅. 하나, 둘. 화이팅! 네. 아, 오늘 두 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는데요. 네. 정말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선영 씨가 결혼할 때가 되셨네, 이제. 빨리. 네. 네. 자, 우리의 소중한 이웃, 다문화 가정을 만나보는 러브인에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이 우리 나 빨라지에 빨리